있었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은 쇼 전날인데 업고여가지고 이제 매장에 다녀왔습니다. Let's go. 오니기리도 들고. 응? 아 오니기리. 시차 때문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화장하고 있었어. 몇 시에 왔어? 9시 반. 일찍은 아니죠 솔직히. 아니? 저희 쉬는 날에는 막 오후에 일어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스케줄 없는 날에 9시 반 좀 일찍 일어난 거죠. 오늘의 룩은 잠시 이렇게 감상도 룩돌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맨즈 컬렉션인데 너무 예뻐가지고. 맨즈 컬렉션? 예. 남성 건데 너무 크고 귀여워서 너무 따뜻해. 술처럼? 엄청 많은 분들이 같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약간 떨리네요. 그 호텔에 고양이가 있거든요. 근데 되게 귀한 고양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운이 좋아야 볼 수 있는 고양이라고 하는데 저 어제 진짜 오자마자 봤죠. 오자마자 보고
아 귀엽다 해서 저녁 먹고 들어왔는데 같이 따라와가지고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심지어 제가 방 12까지 있네 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가지고 방 열었더니 앞 안에 들어가서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너무 귀여웠어요. 이게 제가 내일 입는 의상입니다. 옆에서 보세요. 가죽인가? 네. 멋있다. 나 이런 것도 입은 것도 멋있는 것 같아 사실. 약간 이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오. 그러니까 그 나시 같은 거 왜 입는 거야? 뭔지 알지? 잘 안 보이는. 에, 딱 여기 세트로 돼. 그러네. 약간 이런 거 입은 것도 멋있는데. 하지만 그녀의 쇼핑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눈 감고 나와야 되나? 야, 이런 거는 그냥 잘 어울리잖아. 네, 이제 매장도 돌아다니고 이제 밥을 먹으러 왔는데 15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 해서 조금 주변을 돌아다녀보려고 합니다. 이거 낮에 되게 더웠는데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옷을 가져오길 잘했다. 일단은 그냥 긴장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거의 7년 동안은 거의 멤버들만 같이 일을 했고 이렇게 혼자서 스케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다른 연예인, 전 세계에서 연예인들 오셔서 쇼를 하다 보니까 좀 긴장되기도 하고 그래도 너무너무 예쁜 드레스 입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도 뭔가 반 걱정? 반 기대하고 있어요. 내일 헤메랑 드레스랑 스타일링이 좀 기대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패션쇼에 봤던 멤버들 있었죠? 나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랑 그래도 사진만 봐도 아 정신없겠다 싶은 느낌이 있었어요. 엄청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네, 정신없겠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또 얼마 전에 지효가 갔었잖아요. 지효도 엄청 떨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듣고 아 나도 많이 떨리겠다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냥 즐겼으면 좋겠어. 내일 그래도 현장에 팬분들 조금이라도 있으면 원스 조금이라도 있으면 좀 든든할 것 같긴 해. 좀 자신감이 올라올까. 뭐라도 남겨와야 돼. 뭐라도 남겨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 거기서 CEO님 만나고 어머니 매장 갔더니 우연히 이제 CEO분이 계셔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고양이 그렇게 봤던 거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 행운의 고양이. 차 안에서까지 와주는 거 실력부가 그런단 말이야. 아, 네. 그러고 이제 너를 내보내고 이제 차 안에서 가면 길을 같이 하면은 힘들겠지? 맞지? 그럼 빨리.
이게 빨리가 안 되는 게 안 보여요. 제 행복을 못 찾겠어. 많이 지키려면 천천히 가야 돼. 야, 서! 아니, 천천히 가라고 끝나는 데 인사도 좀 하고 막 이러고 가야지. 거기 쑥 가면 사진이 없는 거야. 긴장해서 앞만 보고 가야 돼. 그니까. 다 그럴 테니까. 그래서 예전에 천천히 가야 돼. 지금 무슨 일 하시는 거야? 그 조사가 너무 멀리 하려고. 그래서 들었어. 잘해. 차 내리기 전에는 그래도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내리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쇼 재밌게 보고 오겠습니다. 쇼 끝났습니다. 됐어. 첫 쇼가 원래 가기 전까지 긴장 많이 했었죠. 맞아요. 아 근데 차 내리자마자 생각보다 원수가 엄청 많아가지고 갑자기 재밌어졌어. 너무 재밌어졌어. 되게 딱 그런 컬렉션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옷들이어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갖고 싶은 아이템도 생겼죠. 보면서 이거는 구매해야 돼. 이거다. 이것도 예쁜데 왜 이러면서 보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나올 때도 이제 팬들이 엄청 맞아요. 가까이 못 가서 좀 아쉬웠지만 진짜 많이 와줘서. 좀 또 다음 일정이 있어서 지금. 빨리 가야 돼서. 엄청 봅시다. 쇼 다녀왔습니다. 휴. 이게 선물 주셨는데요. 이게 열어보니까 좀 이렇게 조립하는 것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밑에 받침 FF 로고가 일단 묶으셔서 그리고 마지막에 꾹 짜잔. 캐비어 너무 기대돼. 여기서 만드신 캐비어라고 하더라고요. 이따가기만 이따가기만 냄새 좋아. 맞아 맞아. 지금 트러플이 엄청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갖다 주신 순간 확 향이 너무 기대돼. 파리에서 일정을 다 끝냈습니다. 저의 첫 쇼 어땠나요? 아마 원수분들도 많이 기대를 하셨었던 것 같은데 잘 나왔다면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행이고요. 네, 또 이런 경험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있어서 밥 먹으러 왔는데 지금 정리하고 공항가는 정리하실 거고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져서 지금 한 시간 안에 먹어야 되거든요. 그 음료 좋아. 근데 한 명께 뭔지 모르겠어. 저 two 진저예요. 두 진저예요. 원 진저. 수고하셨습니다. 진저. 너무 쉬워. 이거 맛있지? 아 뭐. 진저 맛이 엄청 강하네. 음식이 지금 빨리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시간이 우리 40분 안에 가야 돼. 우리 공항 가야 되는데 나오기만 하고. 그래. 네, 지금 제가 준비는 해줄 다 같이 달라고 했거든요. 원래는 먼저 안틀에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인터뷰에서 파리에서 여유롭게 지내보고 싶다 이랬는데 마지막에 엄청 급하게 밥 먹고 가는 거. 우리 여유를 느낄 새가 없지. 지금 뭐 하나 나올 것 같아. 아니다.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시간이 너무 없어서 밥만 먹고 갈 줄 알았는데. 자, 여러분 민호 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민호 언니 감사합니다. 이제 공항 가는 일만 남았는데. 되게 너무 금방 끝나가지고 시간이 빨리 가버렸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다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무사히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식사메뉴 뭐지? 아직 비행기에서 라면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되게 맛있다고 유명하잖아요. 또 뭔가 한 명 시키면 냄새 때문에 옆 사람 못 시키는 일찍 된다는 그 라면 조금 안 먹어볼까 생각했죠. 네, 이번 파리 일정 너무너무 재밌었고 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